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고뇌라는 제목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이렇게 한참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게 좀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까? 새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열매 맺는 가을이 됩시다.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 말씀의 열매를 맺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이제 하도 반복하니까 미안해가지고 큐티와 통독을 계속 하자는 말씀이죠. 이 가을에 여러분 꼭 큐티 나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또 통독도 꾸준히 하셔서 그 교회 대예배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꼭 통독하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강의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1장 1절에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1장 1절에 계속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로마서의 앞부분 1절부터서 7절인 11절까지인가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또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자기 인식이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뇌라는 측면을 넘어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버둥거리는, 또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넘어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적나라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뇌 가운데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 인간의 죄성에 대한 아주 깊은 자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시대의 탁월한 윤리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맥킨타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고대에서 중세, 곧 야만과 암흑의 시대로 가는 전환기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만주의자들은 전선 저쪽에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 또는 그 시대가 흘러서 문명이 많이 발달한 상태를 마치 전선이 형성돼서 저쪽은 야만, 이제는 좀, 좀 문명화된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야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다스리고 있는 전선이 무너진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판사 로버트 보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의 전통적인 덕이 상실되고 악덕은 배가 되고 있으며 가치는 타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화 자체가 와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지금 세월의 흐름이 점점 인간의 악을 팽창시키고 있다는 거죠. 점점 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문화 전체가 타락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악들은 이미 아주 오랜 고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에 완전히 전염된 모습은 이미 창세기 최초의 인류에서부터서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뇌 속에 있냐면 그 인간이라는 범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인데,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인데, 도대체 왜 내 속에 악이 있는 걸까? 왜 내 속에 죄의 요소와 욕망들이 있는 걸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속에는 이런 악이 현존한 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고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명백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의 더 깊은 단계, 그리고 아주 솔직한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뇌의 아주 중요한 측면은 죄 아래 팔린 존재라는 겁니다.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라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인칭이 1인칭 단수로 바뀌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면서 그 나머지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나라고 말하는 바울은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는 죽었다고 고백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다고 그렇게 은혜롭게 자기를 인식했던 그 존재가 갑자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평가 속에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그리스도인이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자기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뭘로 알고, 뭘로 구별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죄 아래 팔린 존재, 죄에 사로잡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가, 그것은 뭐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번에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그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렀던 게 같은 10대 애들이고, 그 소수의 또 죄악에 물든 어른들이죠. 군대에서 지금 일어나는 폭행치사 사건이나 또 자살 사건,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계속 경고가 주어지고 이슈화되고 있는데도 추석 때 또 한 명이 아마 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걸로 보이는 그런 자살 사건이 또 일어났죠. 뭐 추석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반찬 잘못, 음식 잘못 만든다고 구박했다고 흉기로 시어머니를 찌른 일이 있었고요. 형이 동생이 명절에 자주 안 찾아온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허벅지로 동생을 찔렀어요. 그런 일이 있고, 뭐 지금 일어난 사건이 속속히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잔치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허헉 놀라는 표정을 지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데 라는 표정을 짓지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죄인인지 우리는 주인의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죠. 특히 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집단 살육 사건 같은 것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 해석은, 경제적인 이권 문제건, 민족 우월 의식이건 간에 계속해 집단적으로 뭐 수백 명을 한꺼번에 수만 명을 살육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죄는 예술과 문화의 탈을 쓰고 인간을 잔인하게 해치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명목으로, 특히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일들, 예를 들면 중세 마녀 사냥을 비롯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IS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슬람
이제 근본주의자들, 순위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신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잔인해 겁니까? 서방에 그 기자나 그 서양 사람들 잡아서 인질 값을 요구하고 안 주면은 참수를 하는 참혹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다 아주 종교라는 근본주의에 이게 치우친 어떤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그 가치 체계가 바로 종교죠. 또 조직도 가장 견고하고 훌륭하게 잘 짜여진 것이 종교 조직인데, 그 종교 때문에, 종교로 인해서 인간은 그 종교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탄의 도구화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현저한 그 악이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최근의 일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근데 그 형인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뭐가 발단이 돼서 그래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아우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는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장 인간이 승부하고 거룩한 순간이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아니에요. 근데 그 바로 그 의식을 행하면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 인간이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6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할 만큼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죠. 사람의 죄악이. 근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창세기 2장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6장에서 이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순간 일부가 타락해서 조금씩 점점 타락되어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한 그 순간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웰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능적으로 우리가 도덕에서 떨어졌다거나 포류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삭제되었다. 우리는 아예 도덕적 문맹자들이며 도덕적인 진공상태에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죄에 빠져있는 상태. 그러니까 잠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공상태. 도덕의식 자체가 삭제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선 자체의 개념이 없는 악으로 가득한 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성에 노출되고 분노에 전염되고 시기가 가득 들끓어 있는 이런 인간의 죄성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인지하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뇌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빠져 있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악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고뇌는 시작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한 전적인 부패한 인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고뇌케 그리스도인이 고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서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분노하고 그 분노가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에서 죄에 대한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데는 거의 천재적인 창의성이 동원이 됩니다. 인간들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죠. 그것이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는 이유를 대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를 대기도 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권의 문제를 개입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이나 이념에 충성하기 위해서 악을 정당화하고 죄악을 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계속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악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도 그 죄를 죄로 묻지 못하는 한심한 꼴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가 죄로 지금 썩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느냐? 지금 구원받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J.C. 라일이 영국 리버풀 성공회 주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패함을 감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혐오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패함,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혐오할 만큼 고뇌하고 자기의 죄성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첫 단계다. 이것은 모든 영성가들, 신학자들, 성경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이 있다면 놀랍게 자신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고백했던 사람인데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현저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7절을 보시면 자신의 속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지금 그렇게 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죄의 세력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고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아주 전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절여있는 모습, 눈꽃만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인 타락, 그것을 깨닫는 처절한 고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뭐죠?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죄성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남의 이야기 듣는 표정으로 일부러 졸고 있다든지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유혹을 느끼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실적으로 보복하거나 가해를 할 수 없으니까 상상의 세계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자행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욱하는 성질과 그 독기와 입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욕이 나온다든지 또는 그냥 상상 속에서 실제로 못하니까 몇 번이나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가끔하다 이제 남자들이 정말 착하고 귀엽고 선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가 충격을 받는 적이 많아요. 살다가 그 속에 장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선하고 그렇게 지금 내 자신이 이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뿜어나온 독기라는 것은 거의 악마적인 수준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현실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감정이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조금만 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길었으면 조금만 더 내게 돈이 있었으면 권력이 있었으면 나를 쳐다보고 나를 아는 사람이 조금만 없었으면 즉시로 비현실이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가 신문에서 보도받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에이리언이라는 예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속에 그 괴물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막 점점 자라갖고 배를 뚫고서 뛰쳐나오는 그 괴물처럼 우리 속에 이 죄가 잉태되어서 언제 우리를 파멸시키고 태어날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죠. 현대 문학의 3대 거장의 하나로 뽑히는 사람 중에 이탈로 칼비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이 거장이 되는가 해보니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신비할 정도로 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쪽아리 자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반쪽아리 자작. 근데 이 자작이라는 것은 이제 뭐 백자 옆에서 부관 역할을 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귀족이죠.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메다르도라는 자작인데 메다르도가 어느 날 전쟁에서 대포의 공격을 받아서 대포를 맞고는 몸이 반쪽이 나버렸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설이니까 안 죽어요. 반쪽은 없어졌는데 반쪽이 돌아왔는데 이 자작의 그 악한 본성, 악한 쪽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성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으면은 전부 다 반쪽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증오심으로 지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나머지 반쪽 자작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반쪽 자작은 선한 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작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었는데 반쪽이 탁 나면서 이쪽은 완전히 선한 자작이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에 놀라게 돼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선한 이 자작을 보면서 자기들의 숨어있던 죄성이 드러나니까 대단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작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들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악을 다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네들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한 자작이 나타나고 보니까 자기들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니까 그게 그렇게 싫고 불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스카 브레너 목사님이 하나님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성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죄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다. 다시 말해서 죄성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그 자작에 대한 반응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쩌들려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절여 있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냐? 똑같은데 그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슨 죄가 많다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뭐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종교나 다른 인간들은 악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도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뇌의 특징은 뭐냐면 선악이 공존하는 갈등의 존재. 한번 따라하세요. 선악이 공존하는 존재. 네,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은 자, 그 바울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에게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현상이고 현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문학 작품과 현대 영화들은 이 인간의 이 선과 악에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표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쓰여진 스티븐슨의 책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 선한 지킬 박사가 약을 통해서 하이드로 변하게 됐잖아요. 그 젊고 패기 넘치는 하이드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그걸 통제하지는 못하잖아요.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치료제를 복용 못하고는 결국은 자살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대 영화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악을 처리한다고 하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배트맨이나 또 스파이더맨이나 뭐 아이언맨이나 이런 전부 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약함을 지금 강함으로 지금 바꾸어서 지금 행동하는데 예를 들면 배트맨 같은 경우에 그 박쥐탈인지 그 가면을 딱 쓰는 순간부터 천하무적이 되잖아요. 얼마나 강해져요. 그런데 그걸 벗고 현실로 돌아오면은 어렸을 때 부모가 살해당한 그것 때문에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정상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이죠. 정신질환자죠.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죠. 그걸 쓰는 순간은 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어려운 짓을 돕는 아주 강력한 영웅이지만 그걸 딱 벗는 순간 너무나 가난하고 현실이 뭐 정말 돈도 몇 푼 없는 초라한 그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함과 약함이 지금 한 인물 속에 공존하고 있죠. 정말 가면 속에 있는 영웅적인 활력,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영웅적인 활력과 함께 소시민적인 초라한 현실이 한 인물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아픔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성경은 적나라하게 극적인 대조를 한 인간 속에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와 배트맨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트맨은 약간 정신질환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착하잖아요. 조커는 아주 악만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트맨과 조커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인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물론 저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좀 슈퍼맨으로 바꿔주세요. 몇 번은 돌아도 안 변하고 막 세상에 악을 보거나 나쁜 놈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오시지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현저한 악에 대해서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 공존하는 갈등하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중인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킬은 하이드 신드롬이라는 책인데 비버리 엔젤이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그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순간적인 반응이나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중적인 인격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들.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차스 린드버그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린드버그 하면 1927년에 25세 젊은 나이에 단발기 하나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영웅이었어요. 더구나 그가 세계적인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철저한 도덕주의자로 그리고 정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자상한 아버지로서 유명했죠. 그리고 그 세 살 난 찰스 주니어 그 아들인 유괴를 당해갖고 살해를 당해요. 그것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고 또 그의 훌륭한 가정생활, 도덕적인 그 철저함 때문에 존경의 마음을 늘 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후에 엄청난 일들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세 명의 여자 사이에서 일곱 명의 사생아를 낳고 난잡한 생활을 하는 아주 바람둥이 중에 바람둥이인 게 사후에 밝혀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그 철저한 도덕주의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뭐였을까? 전 세계인을 실망시킬 만큼 그를 몰아가고 있는 악은 뭐였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찰스 린드버그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이 서로 경계선을 딱 긋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버리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사도 바울이 더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3절이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면은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그 둘의 끊임없는 싸움이 내적으로 일어나는데 결론은 항상 어떻게 돼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죄가 악이 늘 이기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싸움의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거죠. 윌리엄 베넷이라는 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은 지속적인 강화 훈련이 필요하고 악은 허용만을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자들이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선한 일은 캠페인을 벌려야 간신히 선이 유지돼요. 예를 들어 기부 문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 문화가 생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캠페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나 악이라는 것은요 그냥 법적으로 허용만 하면요 엄청나게 퍼져나와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 사창가, 사기 뭐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요 순식간에 법으로 철저하게 규제해도 막 틈바구니를 내서 빠져나가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악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늘 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자기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일시적인 빛으로 우리에게 잠깐 순간적으로 비치고 사라지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도 안 되죠. 그래서 23절의 진단처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기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는 도다, 보는 도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기 자기를 이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현실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의 진단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세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도 바울 그 좀 이상한 인간이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기독교인이 저래 그래요? 아니면 맞아. 바로 내 이야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온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도 우리는 스스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은 그래도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란 이름으로 공동체나 사회를 향해서 엄격한 율법과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건 종교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인은 더 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엄격하고 아주 훌륭한 규율과 도덕률을 요구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모든 인간은 대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계가 무너져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개인은 형편없으면서도 도덕적인 사회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도덕적인 사회와 비도덕적인 인간에 대한, 개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진심으로 선을 원하고 있을까요? 사회의 타락을 개탄하면서도 자신의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 이렇게 타락했다고 정죄하고 도덕률 잣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속은 형편없이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그냥 남을 비난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노라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리고 실제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는 그 착한 사람들을 어떤 자기의 종교의 신념, 자신의 기존의 전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딱 다메섹도 산에 만나면서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현저한 악을 보는 거예요. 악에 완전히 치우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고 살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절규, 고뇌가 있어요. 그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24절에 바울의 고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현저한 악에 빠진 자기,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 이중적인 자기의 모습,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기의 모습이죠. 19절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그런 타락한 존재로서 자기를 직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고뇌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갈등하는 존재예요. 비기독교인과 다른 점이 뭐냐? 비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 고뇌가 없어요. 뭐 이거 문화인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뭐 특별한 죄 지은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심각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기존의 비성경적인 자기 인식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불교이거나 유교지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 성경적이지가 않고요. 샤머니즘적이고요. 불교적이고 유교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근본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공고한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의 지금 특별한 은혜가 뭔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존재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더 감사하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애통해 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자복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별 방법 다 써도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유일한 길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교육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고 인간이 조금 개화되고 선해질 것 같아요? 정말 문명이 발달하면 휴머니즘이 발달하면 철학이 견고하게 서면 예술로 우리의 정서가 순화되면 정말 죄악에서 멀어질 것 같아요? 악의 현장 도전 앞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것 같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세기 최고로 철학이 발달하고 신학이 발달하고 예술과 문학이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 20세기 최고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국가가 어느 국가예요? 어느 민족이에요? 독일이잖아요. 거기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독일에 모든 철학, 현대 철학은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또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들이 슈바이처를 비롯해서 헨델이라든지 괴테라는 문학가라든지 전부
너무나 위대한 인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과학의 발달. 그것은 독일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바로 최고점에 달한 그 순간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 모든 과학과 철학과 신학을 통해서 그렇게 예술이 발달하는데 잔혹한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고도의 지능을 갖추고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과학적으로 타고난 업적을 남기고 권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게 악에게 사용되면은 그 능력 가지고 참혹한 일을 저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악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의 이 고백. 그런 어쩔 수 없는 존재로서의 자기의 인식. 나는 죄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순간 놀랍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이라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만이 자백하는 사람만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25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안에 들어가게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권고한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철저히 타락한 사람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나는 완전히 타락했고 전혀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회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사도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마치 중세시대 아주 자비롭고 훌륭한 성주의 안에 농노가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그 성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은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때 예수님 안에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아를 비우고 회개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착각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본성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다른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고뇌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들은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관계론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사귐의 종교예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밖에 있으면 당장에 타락한다니까요. 세상에 타락한 존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써 생각을 기도처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우리는 거룩해지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공로로 위대해지는 거지 내가 갑자기 뭐 존재가 해탈하는 존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남보다 의롭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교회로 오면 안 되고 요 건너편 절로 가시면 돼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남보다 의로울 것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고 고백한 건 그냥 언어적인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고백이에요. 실바는 돌로 쳐 죽이는 괴수,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일을 힘쓰는 동안에 자기가 의로워져 있는 존재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지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홀연히 변화될 그날까지 갈등의 존재, 고뇌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여라.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결코 잘못된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옛 성품에서 비롯된 죄를 즐기는 마음과 가장 처절하게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지으려는 열망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달을 때 밤새도록 땅을 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잘 보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스펄전의 설교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정말 죄의 열망에 대한 이 고통이 처절하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표현이에요. 정말 옛 성품에서 비롯된 죄를 즐기는 마음,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회개했던 그 죄를 다시 지으려는 열망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달을 때 땅을 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처절하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 그것이 스펄전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 되게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성 프란체스코가 성자가 된 건 자기의 죄성에 대한 깊은 자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참 신비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은 가장 의로운 성자가 되어 있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가장 잔인한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시작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직 은혜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 짓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서 가장 교회에서 큰 죄인은 담임 목사예요. 죄인 중에 괴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부목사들이고요. 죄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전도사들이고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 안수집사, 죄인 서리집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실제적 가장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져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지금 잘못됐어요. 유교화되고 불교화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로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해서 정말 겸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도로 부르시고 의롭다가 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남보다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복음하겠다고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에 사로잡힌 존재다, 죄에 팔린 존재라고, 내 속에 현저한 악을 본다고, 내게 선함이 늘 패배하고 있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잡아갑시다.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이제 정말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의 지난 날들 순간순간 변화되고 또 폭력적이거나 언어적인 그런 폭언을 했거나 지난날에 죄악된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만 의지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내게 채워주시오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느니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세상 정죄당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주 예수 안에서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께 감사하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